부종은 왜 생기는 걸까? 조직 세포 사이에 분포하는 모세혈관에서는 혈액과 세포 사이에 수분 이동이 이루어진다. 세포와 세포 사이를 채우고 있는 세포 외액을 간질액이라고 부르는데 간질액이 정상보다 많을 때 생기는 증상이 부종이다. 간질액이 증가하는 대표적인 원인은 혈액순환이 정체되는 경우다. 혈관 내부 압력이 증가하면서 혈관 속 수분이 간질액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. 또 다른 원인은 혈액 속 영양소가 부족해도 혈관 내 수분이 간질액 쪽으로 이동하면서 부종이 발생한다. 부종은 질병의 원인에 따라 우리 몸 어디에서나 생길 수 있다. 몸의 수분이 증가하면서 대개 체중도 늘게 된다.